I'm back to Ki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K입니다. 5월 18일 금요일 오늘의 주식 시황 방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시황 체크하기 전에 일주일간 우리나라 주식 시황 간단하게 정리해 보자면요. 먼저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남북 고위급 회담이 결렬됐습니다. 그래서 남한, 북한, 그리고 미국, 중국 등 관련되어 있는 나라들이 지금 상당히 조금 이 상황에 대해서 잘 봉합을 하려고 분주한 모습들인데요.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 남북 경협주들 잠깐 쉬어가는 모습이 나왔었고요. 자, 또 의미 있는 것은 바이오주들이 오늘 이번 주에 좀 반등세가 좀 제법 있었다. 그것이 특징적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 미국도 뭐 상승 이후에 좀 쉬어가는 모습이고, 우리나라도 단기 박스권에서 순환매 이루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시장 플러스 0.50% 상승이고요. 코스닥 시장은 제법 상승폭 컸습니다. 플러스 1.62% 상승이었습니다. 자, 닥터K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우리나라가 강하게 가려면 조건, 선결적인 조건 딱 하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조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오늘 강한 이유, 요거 딱 한마디로 설명하자면 이것입니다. 기관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가 들어온 것이거든요. 닥터K가 맨날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강하게 가려면, 우리나라가 강하게 가려면 기관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세는 필수적이거든요. 자, 그래서 해서 외국인이 마이너스 413억 매도, 기관이 플러스 1537억 매수, 그에 비해서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1078억 매수, 기관도 796억 매수. 자, 선물은 오늘 매도세 좀 잡혔죠. 자, 그래서 코스닥이 오늘 강했다 말씀드리겠고, 자, 프로그램 매수 추이 보시자면 오늘 181억대 순매수 잡히고, 장 초반에 조금 매도세로 잡히다가 장 후반 들으면서 매수세로 다시 전환한 그런 하루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가 단기적으로 지금 저점도 높여 나가고 있고, 고점도 점점 낮아지고 있는 삼각 수렴형 스타일에서, 여기에서 하락하던 추세선을 돌파 이후에 강하게 가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횡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나마 다행인 것은 여기를 잘 보셔야 되거든요. 자, 이것이 캔들의 컨비네이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쭉 빠지다가 여기서 쭉 빠지면 어떻게 돼야 되는 게 정상입니까? 여기와 같은 상황이 정상인 것이거든요. 단순하게 캔들만 보자면요. 자, 왜? 음봉은 하락하고자 하는 세력들이 이겼기 때문에, 매도 세력이 이겼기 때문에 음봉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들 주식 기총 강의에 가시면 캔들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챙겨보시고요. 잘 이해가 안 되시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음봉 이후에 음봉 나오는 건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평선에 지지를 받으면서 반드시도 나왔는데, 여기가 이제 주목할 만하겠죠. 하락하다가 여기서 이제 수도하고 다시 양봉 씌워냈는데, 그 다음날 큰 음봉을 밀렸으면 사실은 밑으로 밀리는 것이 더 당연한 것이거든요. 그러나 도치 모양으로 아래 윗골이 달면서 좀 땡겼다. 보시죠. 하락폭 제법 있었는데 갭 상승한 이후에 그래도 상승세로 마감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단기적으로 보면 5일선이 다 정배열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 이제 시연됐고요. 자, 여기 위에 2470 라인까지, 자, 위에 있는 120일의 저항 선까지 한번 오늘 미국 시장 괜찮게 끝난다면 반드시도 나올 수 있는 모양이다. 그렇게 되기 위한 전제 조건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렇습니다. 기간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와야 된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코스닥도 20일과 60일에 저항을 받고는 있습니다만, 연속적으로 기간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 들어온다면 돌파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모습이다. 자, 닥터K가 동기간 법칙 한 번씩 말씀드리는데요. 하나, 둘, 셋, 3일 상승하고요. 하나, 둘, 셋, 3일
아, 조정받았죠? 그리고 하루 이틀. 자, 내일까지도 충분히 반등세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다. 뭐, 장담은 못하겠습니다. 여기가 강력한 저항선이기 때문에. 크게 밀리지 않는다면 지속적으로 상승 가능하다. 그렇다면 마지막 마디인 여기를 한번 생각해 보죠. 그러면 여기서 고점을 찍고 여기까지 밀린 것이 잘안 보이네요. 다시. 자, 요렇게 할게요. 13일이죠? 지금 여기서 자, 지금 8일 반등했습니다. 자, 기간도 13일 안에 반등 시도 넣으면 아, 충분히 양호한 모습이고 이것도 절반 이상에서 반등 시도 넣으면 좋은 모습이거든요. 자, 그러면 13의 절반은 6.5니까 8이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반등 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권역이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기간도 어느 정도 매치해야 된다. 여기 단기간으로는 3일 상승하고 3일 조정받았으니까 이틀 상승했으니까 하루 더갈 모양 남았다. 강하게 뚫으면 더 좋고, 만약에 여기서 하루 정도 도지 모양 정도로 왔다 갔다 좀 쉬어줘도 충분히 상승 가능해 보이는 모습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누적적으로 한번 보시자면요. 자, 여기 보시면 단번에 눈에 보이시죠? 외국인이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다. 코스피. 그죠? 중간에 찔끔 한 2천억 가까이 들어오다가 계속 지금 매도세입니다. 기간은 그에 비해서 좀 받아주고 있는 편인데,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올라가다 밀리고 자꾸 혼조세입니다. 단기 박스권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변곡점 구간이라고 딱히가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여기를 다행히 지켜내서 다행이고요. 자, 오늘 미국 시장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처럼 보이니까 내일이라도 강한 반등세에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 들어와준다면, 아, 여기 2470부터 먼저 돌파하는 것이 컵수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닥은 자, 최근에 조금 매수세가 잡히고 있네요. 닥터K는 코스닥보다는 코스피에 앞으로 좀더 관심 가지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자, 아직까지는 유효하나, 다음 주는 이제 시장을 보는 뷰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강하게 치고 가야 됩니다, 일단. 그리고 선물 한번 볼까요? 자, 선물 보시면, 자, 왔다 갔다, 환매수가 좀 들어오고는 있으나, 아직까지 강력한 매수세는 잡히지 않고 있으니, 좀 지지부진하다 말씀드리겠고, 콜옵션 외국인, 단기적으로 매도세고요. 그리고, 풋옵션, 자, 매수세. 자, 그래서 여전히 외국인들은, 옵션, 선물 옵션은 하방에 대한 해칭을 좀 위주로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개별 종목들 한번 체크해 보죠. 자, 오늘 보면 IT 좀 강세고요. 코스닥 IT도 강세, 반도체 강세, 조선주 강세, 그리고 조선 기자재는 좀 왔다 갔다 하네요. 강세인 종목도 있고, 좀 조정받았던 종목도 있고, 건설주, 오늘 강세고요. 기계도 강세입니다. 철강도 뭐, 철강은 강보합이라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 밑에 한 종목 정도 빼보면요. 자, 화학은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종목별로. 자동차는, 강보합 정도라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유통 내수도 좀 엇갈리고 있죠. 일방적이진 않습니다. 자, 증권주도 키움증권, 한국금융지주 이런 부분 강세를 나타내고 있네요. 자, 그럼 세부 정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그 이전에 그러면 지금 현재 미국 선물 시장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미니다우 선물 플러스 0.24% 상승. 미니 다우 선물 플러스 0.40% 상승. 자, 여기서 한번 보십시오. 이것도 일정한 매치되는 것이거든요. 여기서부터 상승 시도 나왔는데 13일. 그리고 조정은 11일. 멈추면 안 됩니다. 여기 조정 11일. 거의 13일 인근이죠. 거기서 재반등 시도 나왔는데 지금 12일째입니다. 상승폭 제법 있었고. 자, 여기서 한 며칠 지금, 옆으로 조정받고 있는데 밑으로 확 빠지지 않고 옆으로 횡보권 네, 가깝게 조정받고 있죠. 이건 좋은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내일 정도 강하게 반등 시도 나오면 다시 상승 쪽으로 충분히 터날 수 있는 모양이다. 나쁘지 않다 저는 판단하겠습니다. 단기 박스권이긴 합니다만, 박스권 고점에서 상승 이후에 조정받고 낙폭 컸었는데 다 만회하고 지금 살짝 조정받고 있는 국면이고, 나스닥은 하락 이후에 상승, 다시, 하락폭 컸었는데, 전고점도 뛰어넘은 상황이고, 조정도 전고점을 지지하면서 지지받고 있기 때문에 하락보다는 상승 쪽에 닥터케인 무게를 두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미국 시장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금요일이니까 월요일 날 우리나라도 여기 강하게 돌파 시도 한번 나왔으면 좋겠다. 물론 오늘 미국 시장을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하방보단 하락으로 밑으로 처지기보다는 하루 이틀 뭐 조금 지지부진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상승 쪽으로 더 베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별 종목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삼성전자, 여기 5만원대, 49,000원대, 강력한 매수 포인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이렇게 하락하던 추세에서 상승으로 돌려낸 추세선 하단부이기 때문에 강하게 깨기보다는 단기 트레이딩 충분히 가능한 시점이다 말씀드렸고, 목표치는 52,000원, 53,000원 정도 하면 충분히 3, 4% 이상 단기 트레이딩 가능하다. 이것이 시장이 강력한 상승세에 있는 것이 아니라 횡보권이기 때문에 적당하게 치고받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당특히 여기 임금부터 말씀드렸거든요. 5만원 사서 예를 들어서 52,000원에 팔아먹으면 4% 아닙니까? 그죠? 당특히는 뭐 없는 말 하진 않습니다. 단기적으로 여기 강하게 치고하기도 힘들다 그랬습니다.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박스권, 단기 박스권일 것이다. 여기 사고 여기서 팔고 치고받고 하면 충분히 단기 트레이딩 가능합니다. 지금은 방망이를 짧게 잡고 2, 3일 단기 트레이딩 하는 시점이지 쭉쭉 들어가는 시점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삼성전기 여기 박스권인데 박스권 하단까지 올 때까지 기다리시고 11만원권 정도 오면 이제 매수 타이밍 한번 노려보면 될 것이고. 자, 오늘 조선주 그래도 좀 강하네요. 그죠? 자, 현대미포 좀 강하게 가야 됩니다. 여기를 뚫고 나면 여기 상당히 강력한 이평선들이 모여 있는 강한 저항대이기 때문에 닥터K가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현대미포는 10만원대가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여기를 깨면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깼었으면 단기적으로 손절도 했었어야 되고 만약에 안 했다면 중장기로 간다면 자 지금 충분히 보유할 수 있는 시점이다 말씀드렸고 강한 반등세 나왔고요. 여기를 돌파하게 되면 자 11만원대, 11만 7천원대 충분히 갈수 있다. 그 모양은 현대제철과 비슷하다. 이런 부분 돌파 이후에 자 이렇게 강한 랠리 나오죠. 물론 이것은 남북 경협과 관련되어 있는 테마가 좀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닥터케인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외국 기관 꾸준히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전에 한번 보실까요? 자 이전에 보시면 최근에 매수세가 잡히고 있는데 이전에 매도세가 많이 잡혔었거든요. 거의 매도세. 그러나 수급이 좀 달라지고 있다. 자,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도 조금씩 관심 가져주고 있다. 그래서 그렇게 나쁘지 않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만 강하게 돌파하는 장대 양봉에 자, 거래량 딱 실리면 큰 무리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닥터K가 건설주에 대해서 현대건설 분명히 여기서 매수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앞방송 보시면 현대건설이 이제 관심 가지자 했는데 하루 딱 밀리고 그냥 대박 날라버렸죠. 그러나 뭐 닥터K 그거 내가 이렇게 말했네 안 했네 이거 크게 언급 안 했을 겁니다. 자 그러나 말씀드린 사실이 분명히 있고요. 그러나 GS건설은 이렇게 추세 좀 깨지고 난 다음에 좀 지켜보자 했는데 갑자기 갭 상승 이후에 날라버렸으니까 이것은 전혀 닥터K가 언급도 못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도 건설주 부분에서 새롭게 추가를 했는데요. 관심 있게 좀 보시고요. 자, 여기 인근에서 접근하지 못했다면 고점대 쫓아가는 거 아니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이만큼 빠져버리면 여기서 보시면 벌써 4만원대에서 76,000원이면 거의 뭐한 8, 90% 이상 올랐는데 좀 조정받아도 아무렇지도 않은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6만원 밑으로 정도, 6만원 정도까지 조정받지 않으면 자, 건설주 관심 가지시면 안 됩니다. 꼭대기에서 따라가는 거 정말 닥터K는 여러분들께 지양하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셀트리온 삼행지를 비롯해서 바이오주들이 좀 반등세에 나오고 있는데요. 셀트리온 여기서 27만 강하게 가기 힘들다는 부분 여전히 유효하고요. 상승 시도 나와도 30만 건또 저항대 있다. 밀리게 되면 24만 대
중요하다 말씀드렸고, 셀트리온 제약은 괜찮다 그랬습니다. 기관 외국인의 매수세 계속 잡히고 있고, 여기 돌파했죠, 지금. 10만 원대까지 충분히 갈수 있다 말씀드렸고, 셀트리온 헬스도, 20일을 돌파했으니, 여기를 잘 지지한다면, 자, 여기, 99,000원까지는 돌파, 상승 시도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신라젠도 낙폭 과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 구간이다. 자, 그러나, 8만 원 초반대에서는 밀릴 가능성 상당히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HLB, 여기서, 접근하지 말자 했는데, 뭐, 대폭 날라갔네요. 11.75%. 그러나, 닥터케이는 이런 데서 밑으로 밀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접근하지 말자 그랬습니다. 손해본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접근을 안 했지, 뭐, 손실 난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정리하자면요. 초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바이오주, 이번 주좀 반등세, 강한 것이, 큰 특징이었다. 그리고 남북 경협주 조금, 쉬어가는 조정권이었다. 자, 우리나라 단기 박스권이고, 지금 미국 시장도 상승 이후에 조금 쉬어가는 모습인데, 다음 주에 기관 외국인 매수세 강하게 좀 들어와야 다시 상승 시도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변곡점 구간이니까 좀잘 살펴보시자.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말인데요, 닥터케이 TV 주식 기초 강의, 여러분들께 도움 되리라고 확신하고 있으니까요. 제가 폴더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공부해 보시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럼 또전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죠. 바이바이.